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그냥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요 나리온 예초기 가지고 집 주변에 집 안에 간단하게 예초를 해봤습니다. 요 오늘 나리온 예초기 사용을 해보니까 특장점이 몇개 있고요. 불편한 점 한두 개가 있는데 그거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장점이 뭐냐면 너무 컴팩트해요. 예. 이런 구성품 자체가 자질구레한 게 뭐가 없어요. 그죠? 요게 답니다, 그냥. 뒤에다가 배터리 꼽으면 딱 끝나요. 그래서 예초를, 큰 예초를 매일 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죠? 언제 한번 날 잡았고 예초 싹 하고. 근데 웃긴 건 시간이 지나면 군데군데 막 올라온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막 엔진 예초기 막 이런 거큰거 가져갈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 출퇴근하듯이 그냥 출근하면서 10분, 퇴근하면서 10분 이렇게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배터리도 딱 하니까 그냥 잠깐 가는 길에 좀요 정도 밀어놓고 또 내일 좀요 정도 밀어놓고 이렇게 문 앞에다 세워놓고 간단간단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거 치고는 웬만한 풀들도 무리 없이 다 잘리니까 뭐 이렇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그 내부에 잔디 정원 관리하는 거 하고 외부에 집 주변에 아니면 밭둑 요 정도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타입이다 보니까 짧게 짧게 필요한 곳에 적당히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예초기 리뷰를 하면서 구성품에 대해서 잘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구성품에 대해서. 근데 나리온 전동 예초기는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걸살 필요가 없어요. 풀 구성품을 줍니다. 일단 장갑 주고요. 이거 보호대 주고요. 이거 보호구까지 줍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와이어 날을 두 개로 줍니다. 40m짜리를 두 개를 주고 금속으로 된 이도날 있죠? 아까 예초했던 이도날. 그걸 또세 개나 줍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예초기를 주문하시면 아 예초해야지 하는데 뭐야? 불쌍. 보호구도 없고 보호장비도 없고 뭐 와이어는 날도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또 기다리고 택배비하고 뭐 보호구하고 얼추 와이어 나라고 사면 또한 3, 4만 원 그냥 깨지거든요. 근데 나리온 전동 제치기 요 제품을 구입하시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갑까지 싹 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소모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그 와이어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m짜리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한 10년 써야 돼, 10년. 왜냐면 와이어가 불과 해봐야 40cm 정도씩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40m를 쓰려면 정말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입하지 않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무상 AS를 1년 동안 진행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고장의 우려? 뭐 너무 좀 이렇게 저가 제품이니까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초하는 모습을 직접 사용하면서 보여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 무상 AS 1년에 좀 간단간단하게 정원 관리도 할수 있고 주변 정리도 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이 아주 그냥 그 사이에 딱 끼어있는 아주 완벽한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이렇게 안전 레버가 있거든요. 안전 레버가. 근데 이제 사람이 오른손잡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왼손잡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왼손잡이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안전 레버가 좌우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키가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제품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막 풀로그 하거나 아니면 연결하거나 아니면 조절이 아예 안, 특히나 저가형들은 조절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자, 그리고 딱 풀면 쫙 해서 이렇게까지 조절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버가 풀었다가 조았다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하시고 눌렀다 뺐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좀 작으신 분부터 키가 좀 크신 분들 또는 이제 고소 작업 할 때도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무게가 3.5kg 정도 배터리 포함입니다. 요 단품만은 2.6k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배터리 포함 3.5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가볍게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자, 이상 나리온 전동 예초기 전체적인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딱한 가지 저희가 쓰면서 느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뭐냐면 요 제품이 이게 안전 레버를 누르고 요 트리거를 딱 당기며 그다음에 안전 레버 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초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사용하는 동안에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예초기를 조금 오래 사용한다 싶으면 저희가 한 20여 분 정도 사용하니까 조금 팔이 아파요. 조금. 왜냐면 이걸 계속 잡고 있어. 이게 힘을 주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요걸 작동하고 요거를 누르고 나서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면 떼도 작동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제품 자체가 잠깐 잠깐 사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는 부합하지만 그래도 해주면 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조금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왜냐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부분으로 트리거를 놔도 작동이 되게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아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편의를 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이어 날을 장착하셨죠? 이런 와이어 날이 왜 필요하냐?
이 도날로 하면 훨씬 더 잘 잘리고 다 편한데 굳이 와이어가 왜 필요할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런데 앞에 벽이 있죠. 콘크리트잖아요. 이런데 이 도날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 납니다. 그럴 때 요 와이어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시죠. 자, 어떻습니까? 깔끔해지죠? 네. 이렇게 이제 경계면들 정리할 때 이런 와이어로 정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또 가보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벽, 집 외벽하고 이런 창고 벽면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도날 사용하면은 저 창고 뚫고 들어갑니다. 그 이도날이 퍽퍽 바뀌면서 창고를 뚫어버려요. 그런 데 와이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와이어날을 그냥 여기다가 브릿지를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와이어는 이렇게 탄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 데미지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봉리에 있는 와이어날들은 이런 걸로, 그리고 또 특히나 정원 관리하실 때 있죠? 여성분들. 그럴 때 와이어날로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큰 풀이나 대량으로 작업할 때는 이 도날로 작업하시고, 좀 소규모로 작업하시거나 조금 이렇게 예민한 데, 민감한 데 작업하실 때는 와이어로 작업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나리온 전동제초기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요 제품을 저희만 써봐선 되겠습니까? 다그닥TV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런 거 리뷰하고 나서 나눠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나눠드려서 같이 해야 저희 채널도 성장하고 저희 채널을 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 분을 선정해서 요 나리온 전동제초기를 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요런 정말 그 어떤 요 사이에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예초기가 꼭 필요했다, 어머 저거 사야 했던 분들 계시죠? 요 영상 보시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요 댓글 고정 링크에 보면 네이버 폼을 댓글에 고정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은 꼭 밑에다 댓글에 이벤트 신청했다 이렇게 좀 적어 주십시오. 저희도 요 제품을 제공해 주신 대표님한테 좀 면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거를 대표님들이 알아서, 아, 자그닥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드리세요 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제품 리뷰가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 요청을 드려요. 요래저래 해서 한데, 조금 제품을 좀 더 주면 안 되겠니? 좀 주세요! 해갖고 받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도 좀 대표님한테 면목이 서고요. 앞으로 요런 제품들 좀 진행할 때, 좀 나눔을 지속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하고 요런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요. 네, 감사합니다. 다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